다시금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카카오 되겠고요. 코드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좀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1%, 14만 6천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시장 상황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질 때가 있으면 올라올 때가 있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종목에 시장 상황을 크게 신경 쓴다는 건 조금 미련한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주가 14만원 위에서 박스권 잘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다시금 시작점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저는 또 다른 시작이었고, 시작 1번이면 여기가 시작 2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시금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카카오는요,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을 하신다면 포트에 좀,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좀 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리딩하는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참고 정도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카오뱅크 사실 움직이기도 하고, 들어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대로 있게 놔두고요. 카카오 주력 사업 쪽이 계속해서 잘될 겁니다. 광고 커머스. 뭐 이런 고른 성장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상승폭이 나아질 수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갔네요. 뭐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어쨌든 저쨌든 지금 구독자 수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게또 카카오입니다. 왜냐하면 구독 경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뭐야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거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거 보시면 월 결제로 해놓고 우리가 쭉 보잖아요. 사실 그거 매번 안 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꾸준히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헬스장 뭐야, 1년 연회원 끊어놓으면 사실 잘 그거 안 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돈벌 거라고 해놓고, 아뭐 뭐야 영화 볼 거라고 해놓고 잘 사용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안정적인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톡비즈 광고도 강화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어떤 그 사람들이 구독 경제,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는 건뭘 받아보거나 뭔가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 활성화가 된다면 분명히 앞으로도 좀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 상반기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사실 오프닝 회복 가능하다고 좀 이해가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 급하게 좀 살펴보시기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좀 천천히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할 매수, 습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꼭 검색해 보시고요. 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매매 결산 있습니다. 여기 브라보 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익 잘 나고 있거든요. 저희 알파 팀에서도 어제 수익이 크게 났었어요. 최근 분위기 정말 좋으니까 이런 분위기 좋은 종목들 같이 잡아 보실 수 있게 1833-6014 전화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상담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원하시는 거 물어보시고, 제 브라보팀 서보성 팀장 영상 봤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상담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8월 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바로바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주시거든요. 이런 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미국 증시 관련해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뭐 주요 일정이라던가 뭐 증시 상황에서 주요 사항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이제 그 AP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카페라고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카페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 시작이 되면 이글벳, TJ미디어, 디스플레이텍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목이 추천이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9시 2분에 추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글벳 오전 9시 최고가 9,520원으로 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매일매일 그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만 오늘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정도는 수익이 났다는 게 사실이네요. 이런 식으로 뭐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주시니까 이런 거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고요. 또 이렇게 VIP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시고 또 디스플레이 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또 필요할 만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주요 사항들 남겨주시는 거 꼭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 보시고 또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보이시나요? 테마주 검색기 눌러보시면 이게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 그날그날 시황에 대한 어떤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휴대폰 버전, PC버전 다 무료로 완전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